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최초의 여성 사도였던 유니아 말세에 하나님께서 여성 사역자들을 들어쓰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놓고 한번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주제 같은 경우는 여성 목회가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7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7절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요, 한국어 이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보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어떻게 번역이 되어야 하냐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보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중에서 뛰어나게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뜻이 무엇이냐면, 안드로니고와 그리고 또 유니아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들 중에서 뛰어나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유니아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여성이에요, 여성. 안드로니고가 있고 유니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과 이렇게 성경 토론을 하다 보면은 우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드로니고, 유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안드로니고는 그리스어로 정확히 남성이고 유니아는 여성입니다. 1세기, 2세기 어떠한 문학을 찾아보더라도 유니아란 남자란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학자분들이 유니아가 여자라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잘 설명을 해줘도 이 유니아가 남자였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분은 여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을 같이 썼잖아요. 친척 중에서 뛰어난 자가 있으니 안드로니고하고 유니아가, 그들은 나보다 먼저 주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들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이었었고 그 중에서 유니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부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직위가 사도라는 것에 있어서는요, 어떠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듯이 교회에 여자가 리더인 경우는요, 1세기부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은 구약에서도 물론 여성형 리더가 있었죠. 사사 두보라가 있었고, 그리고 또 모세 때에는 미리암이 있었으며, 그리고 또 훗날에는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특히 인용하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4장과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을 인용을 해가지고 여성이 목회를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성경 자체는요 전체적으로 봐야 해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대적으로 온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씩 다 찾아보면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반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배경을 조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에 있어서 문맹률이 몇 퍼센트인 줄 압니까? 많은 대다수의 학자들이 90%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몇몇 학자들은 95% 이상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못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자는 정말 높은 그런 이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리스어를 공부를 해보니까 알겠는데, 막 동사가 16가지 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되게
까다로워요. 그 그리스어를 특히 많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만큼 힘듭니다. 그래서 귀족들 아닌 이상 언어를 대다수 사람들이 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파피루스 또한 굉장히 귀했었고 그리고 1세기 시대의 여자들의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좀 사회적 지위가 많이 없었죠. 사회적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회복된 때가 1800년도 이후에 여성의 지위가 회복됐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당시 1세기 같은 경우는 여자들은 거의 물건 취급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도 보게 되면 탈무드 같은 데에서도 보게 되면 특히 이 선악과를 여자가 따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탈무드에서도 여자를 굉장히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성들이 이렇게 토라를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다고 할지라도 되게 율법의 그 탈무드에서 보게 되면 낮게 보는 경향이 있었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특히 1세기 교회 같은 경우는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앉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딱 강대상이 있고 또 이렇게 의자들이 이렇게 쫙 있다면요 여기는 반은 남자가 앉고 반은 여자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천막에 쳐졌던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들 같은 경우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가 따로 이렇게 보면서 설교자가 앞에서 설교를 하고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렇게 놓여있던 경우가 많이 있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1세기에는 남녀를 따로 앉히고 가운데 막으로 가려놓은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자들이 교회에서 두세 명만 이렇게 뭉쳐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다를 엄청나게 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되게 시끌벅적하단 말이에요. 누가 이럴 때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한마디만 꺼내게 되면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냥 어떻게 잘 지낸다 뿐만이 아니라 집안 식구 얘기를 다 꺼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부모님은 어떻고 뭐 자녀들은 이렇고 해가지고 자녀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먼 친척들 얘기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한 10분이면은 끝날 줄 알았던 게 이제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되게 여성분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수다를 떨게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수다가 좋은 내용이에요? 안 좋은 내용이에요? 덕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다 남을 초월해보거나 그리고 또 자기 자식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별 쓸데없는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여자들이 잠잠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만큼 또 교육은 남자들이 받았고 여자들이 받지를 못했었으니까 그 당시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녀 차별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은 33절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하는 것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룬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무질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33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라고 했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성분들이 굉장히 무질서하게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여성 리더들을 한편 1세기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도와줬던 여성들도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 이후에 한번 우리는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15절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여자들에게 전파를 했던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로 인해서 그렇게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물론 복음을 전했지만 루디아가 이렇게 그들을 강권하여
복음을 듣게 하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교회가 탄생한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 같은 경우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물질적으로 그를 돕기도 하고 그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역자인 것을 우리는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을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6장 1절에서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벵그리의 교회의 일꾼에 있는 우리 전에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매 베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번역을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녀를 영접하고 이렇게 그녀라고 썼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성경에서 좀 놓쳐져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동역자들이 브리스와 아굴라를 문안하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이분들도 이제 브리스가 같은 경우도 여성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교회 일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리스어로 디카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역자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일꾼이라고 불리면 교회에서 리더를 뜻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베베 같은 경우를 집사였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걸로 보아서 1세기 때는요 남녀 동일하게 집사의 직분도 주었거나 아니면은 혹은 사역자 리더로 세웠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 자체를요 남녀에 상관없이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4장에서 봤을 때 이제 바울은 그 말했다시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그 구절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성의 리더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요 언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부분은 질서에 관한 부분이지 그러니까 남자들도 보게 되면 수다 많은 남자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되게 시끌벅적하고 되게 좀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다 성도들이 잠잠한 것 같이 잠잠하고 그리고 또 같이 기도할 때 기도하고 이렇게 한 마음으로 뭉쳐지는 것이 중요하지 이곳 저곳에서 소란들이 많고 분란들이 많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디모데 전서를 이번에 한번 가볼게요. 디모데 전서 2장 12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구절을 가지고 남침례교 같은 경우에서는 여성 목회자를 안수를 해주지 않습니다. 여성 목회자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특히 침례교 같은 경우가 그렇고 또 몇몇 교단에서도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들어서 여성들에게 목회의 직분을 주지 않습니다. 안수를 해주지 않아요. 제가 남침례교에도 있었었잖아요. 반년 동안.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은 여성들에게 전도사의 직분을 주지 목사의 그런 안수를 해주지 않고 목회자로 세우지 않았던 것을 봤었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2절부터 볼게요. 디모데 전서 2장 12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요 전체적으로 한번 봐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게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처음서부터 시작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라는 뜻의 사람들이라는 그리스어는요 안드로푸스입니다. 근데 그래서 남자를 지칭할 때도 안드로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남편을 지칭할 때도 안드로스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을 지칭할 때는 복수형을 안드로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함으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먼저 임금들과 높은 지위들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길 원하느니라 하는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라는 곳에 안드로푸스라는 그런 그리스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되어 있어. 네, 이게 과연 남자들에게 하는 얘기일까? 아니면 또 남편들에게 하는 얘기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거를요, 그 안도로스라는 그 다 남자라는 단어 자체가 남자라는 뜻도 있고 남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남자, 여자로도 볼 수 있지만 남편, 아내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수도 함으로써도 보는 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런 걸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거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편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라는 부분도 여자라는 것도 그리스어로 귀네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귀네이라는 뜻이 여자라는 뜻도 있지만 그리고 또 아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이렇게 보게 되면요. 여기도 보게 되면 또 이와 같이 아내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운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내는 일체 순종하고도 조용히 배우라. 아내가 가르치는 것과 남편을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그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아내들이 아내의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으로 거룩함이 가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거를요 남편과 아내로 보게 되면은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에베소서 5장하고 똑같 비슷한 것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가볼게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나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되어있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보게 되면요 먼저 남자가 위인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가정에 있어서 남자가 반드시 위에 있어야 하고 여자가 거기에 있어서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정에 두 머리가 있으면 맨날 싸우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가정에 있어서는 그게 이제 교회의 질서고 그리고 또 가정의 질서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PC라든지 페미니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성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의 역할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또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또 교육에 힘쓰고 자녀들의 교육에 힘쓰고 자녀들을 기르고 그리고 남편에게 사랑받고 집안일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정말 주 안에서 보기에는 합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PC라든지 페미니스트로 돼가지고 이제 남자가 하는 모든 것들을 여자가 할 수 있다고 남녀 평등하다고 하는데 근데 평등한 것은 맞지만 원칙적인 역할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이 생물학적으로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더 근육이 많고 힘든 일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엔지니어 같은 쪽으로 가게 되거나 건축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거의 90% 이상이 남자이고 여성이 드물게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생물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남자가 할 역할이 있고 여자가 할 역할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를 하고 평등을 외치니까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질서의 하나님인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머리는 남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 구절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얘기라든지 디모데전서 2장에서 말하는 부분이 만약에 절대적인 진리였다면요, 성경 자체가 거짓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자가 가르칠 때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성으로 말미암아서 부흥이 된 케이스를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웨슬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웨슬리가 있었잖아요. 웨슬리, 존 웨슬리. 그존 웨슬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레이퍼슨이라고 하면은 평신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웨슬리 같은 경우는 자기 혼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을 많이 교육시켰단 말이에요. 너희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또 여성들에 있어서도 여성들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웨슬리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요일 날에 매주 화요일마다 그래서 아침에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그거를 여성 리더가 인도를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캐슬릭 무브먼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피비 파머가 여성 리더로서 이제 계속해서 거룩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그렇게 복음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부흥이 돼가지고 유럽 전체를 이렇게 부흥시키게 된 분이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피비 파머라는 분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그래서 유럽 전체를 부흥을 시키는데 인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 피비 파머 같은 분도 보게 되면은 여자잖아요. 근데 만약에 고린도전서 14장과 디모데전서 2장이 진리였다면요, 그러면은 그분들을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안 돼요. 근데 여자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캐서린 쿨만 여사님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1970년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캐서린 쿨만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건 뉴욕타임즈 기사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신녀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이혼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마다 다 병이 낫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서도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1970년도 그 뉴욕타임즈에서도 캐서린 쿨만 여사 이렇게 집회해가지고 되게 대문짝만하게 났었고, 의사들도 심지어 불치병에 걸리 전에 어떤 사람의 불치병에 걸렸으면 아 이거는 우리 병원에서 못 고치는데 당신 혹시 캐서린 쿨만 여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기 가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캐서린 쿨만 여사님의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되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울고 그리고 또 성령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증거를 하고 있냐? 요엘서 2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이게 보게 되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악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내 영혼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에게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여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모시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적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는 딱히 그런 것에 있어서 딱히 차이점이 없어요. 여성분들을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말씀에는 특히 여러분들 교회에 가면은 남자들이 더 많아요, 여자들이 더 많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제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들어쓰시는 것입니다. 아예 다 들어쓰셔요. 근데 특별히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은 내가 마지막 때에 여성들을 들어서 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초대교회 사도였던 유니아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그러한 권능을 가진 많은 여성 목회자분들이 세워질 것이고 여성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전에도 그러니까 1500년 그 1세기 때에도 여성들을 들어서 쓰셨고 마찬가지로 시대적으로마다 여성들을 들어서 사용하셨으며 그리고 또 후에도 이 지금 이 말세 시대에도 여성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보게 되면은 되게 좀 재밌는 관심들도 많잖아요. 제가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 이시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분도 이제 여성이시지만 이마누엘 기도원에서 기도원 원장님이시고 굉장히 크게 구원사였었고 또 삼각산에서 초창기 멤버시거든요. 통일봉에 있어서 통일봉에서 기도를 하셨던 분이시고 뭐 그뿐 아니라 많은 여성 목회자분들이 좋은 목회자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남자하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약간씩 틀린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남자의 역할이고 여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좀 남자는 외적 용사가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원충상 성교사님이라든지 박혁 전도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또 저 같은 경우도 대종치유라든지 대종축사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외적 은사 그리고 외적인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특히 이제 반대로 이제 여성분들은요 되게 상담을 잘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케어를 잘하나요? 저는 이렇게 한 사람씩 이제 저를 붙잡고 계속 있으면요 그러면 이제 듣다가 이제 언제 끝나나 이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뭔가 그것만 바라보지 그 사람이 이제 물론 사랑으로 저 사람이 좀 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있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을 정말 완전히 케어를 하겠다 이런 거는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근본적인 것에 있어서 특히 여자들은 내적인 은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대언이라든지 그리고 또 상담이라든지 그리고 또 꿈, 환상 이런 쪽이 여성분들이 특히 강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로 많이 와서 이제 정말 나타나는 은사들 그런 쪽에 있어서 조금 더 강한 편이지 않을까. 이게 또 주원에서 이제 남녀가 이제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성 목회 과연 누군가 그리고 또 최초의 여성 사도 은야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비록 좀 여자일지라도 만약에 침례교회 다니는 여성분들이라면 좀 꿈을 크게 가지세요. 꿈을 크게 가지고 굳이 침례교회 신학교 안 나와도 다른 신학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신다. 여자여도 내가 여자일지라도 내가 비록 그게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돌들도 만약에 너희들이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돌의 입을 열어서라도 그리스도라고 하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도구만 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은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도 쓰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는 거면 그게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당연히 또 여러 가지로 말을 하기도 하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기적인들 못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라는 친구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성들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에 있던 리더들처럼 들어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세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여성들을 들어쓰신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여성 목회자 그리고 또 그 고린도전서 14장과 디모데전서 2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시대적으로 여성들을 들어쓰셨는데 이 말세에는 더 많은 여성들을 들어쓰신다고 했고 여성들의 지위가 회복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주 안에서 정말 많은 남녀의 종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탄주의자 주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또 혹여나 자기가 이제 가진 비전을 약하거나 그리고 또 주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는가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그 지위에 상관없이 그리고 그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것을 지금 그 마음속에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겪는 자가 되어서 주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는 정말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